성대 예체. 팽디와 함께하는 팽팽. 이번엔 기다리던 먹방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오늘은 어떤 음식이죠? 바로 만두 곰탕입니다. 일단 곰탕 컵라면과 편의점 물만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먹으면 돼요? 남은 만두는 그냥 먹어도 돼요? 기다리는 동안 이 만두를 너무 먹고 싶네요. 시간이 빨리 안 가요. 만두를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게요. 이거 아우 윤기도 잘잘 흐르고요. 굉장히 촉촉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만두 이행시 한번 하죠. 만두 이행시요? 네. 자, 소양만 할 거예요. 자, 그럼 만두 이번에 둘이 먹자. 저는 이행시 같은 거 잘 못하는데. 만두가 두! 두근두근. 원래는 만두가 내 심장을 두근두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만두가까지밖에 안 했는데, 둘을 너무 외쳐버려가지고. 먼저 먹어봐요. 네. 너무 맛있겠다. 너무 흥분해서 젓가락질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만두. 채팅창에서 주시는 방송 잊었네 그러는데, 순간 잊은 것 같았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혜양 먼저 먹어봐요. 맛이 어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 만두가 뜨거워요? 응. 그러라고 먼저 먹으라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해요. 채팅창에서 시은이는 그럼 천천히 먹어라고 하시니까 저는 호호 불어서 천천히 먹어볼게요. 제가 입에 넣자마자 어때요?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지금 그래서 웃었어요. 먹는데 죄송해요. 아니 진짜로 숟가락이 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맛이 어때요? 어때요? 이러는데 미안해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소혜양이 빨리 먹으면 빨리 나도 먹어야지 이 생각에 아니 어때냐고 물어봤나봐요. 정말 면이 코로 나올 뻔해서 너무 맛있네요. 근데. 아 그쵸. 편의점 가면 무조건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편의점 그 레시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맞구나. 이게 면이 불 수 있으니까 빨리 먹을게요. 아 참 너무 식사했죠? 죄송합니다. 맛있다. 채팅창에서 성재는 매일 곰탕 먹나요? 라고 하는데 글쎄요. 성재 선배 매일 곰탕 먹을까요? 근데 하여튼 맛있는 거 드세요. 맞아요. 네. 맛있는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성재 선배는 그냥 만두 안 드시고 꽁만두 드세요. 꽁만두가 뭐예요? 꽁만두란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먹어도 돼요? 네네네. 먹으세요. 이거 다 먹어요. 저 두 개 먹었어. 또 두 개 먹었어. 아니에요. 지금 다 먹었어. 너무 먹은 거야, 지금. 안 먹어. 버리지. 다음 음식은 뭐예요? 핫도그. 아니, 핫도그가 아니고 그 뭐라 하지? 햄버거? 안 먹을 거죠. 제가 너무 저만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밥을 먹고 와서. 아니, 이거 안 먹으면 그냥 버린대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는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먹을게요. 아우 뜨거. 만두 하나 남은 거 먹을까요? 만두 먹방. 제가 먹을게요. 한 아, 뜨거워요.